오늘 오랜만에 날씨 굉장히 좋네요. 요 며칠 계속 비 오고 계속 바람 불고 그래서 낚시를 거의 못했고 오늘도 이제 바람이 조금 강한 편이래요. 거기다가 영하여서 낚시를 하긴 살짝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통발 하나 던지려고 여기 구조라 항에 나왔습니다. 포인트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저 정면에 보이는 빨간 등대 앞에다가 통발을 설치해 볼 생각이고 이 석축 밑이 구멍이 막 뚫려 있어서 고기도 숨기도 좋고 일단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10m도 좋게 넘는 것 같아서 저기다가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이에요. 뭐 내항 전체적으로 다 포인트가 좋기는 한데 저 끝자리가 뭔가 조각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기 구조라항은 생활낚시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고급 어종들도 종종 들어오고요. 발판이 이렇게 편하게 돼 있어서 뭐 여기서 민장대에도 굉장히 좋겠죠. 지금 간조라서 물이 다 빠졌는데도 수심이 제법 나옵니다. 저쪽 구멍구멍 사이에 고기들 많이 숨어있게 생겼죠.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허연 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무슨 고기지?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이 많이 낮은 날이라서 지금 조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보통 여기에 이쪽에 쭉 조사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은 제가 촬영을 안 할 뿐이지 어디 바람 안 부는 데서 개인적으로 짬낚시는 합니다. 오늘 기온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얼굴이 와 따갑습니다. 저는 요 끝자리 여기다가 통발 설치해 볼 생각이고 지금 물이 다 빠졌는데도 와 수심이 까마득합니다. 바닥도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한번 통발 던져보도록 할게요. 와 바람이 오늘은 낚시 못하겠네요. 오늘은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바람 봐. 바람 불고 낚시 못할 때는 이 통발이 최고입니다. 비 오거나 그럴 때도 통발 조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들어오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이거 4,800원 주고 통고등어 사서 내장째 썰어달라 그런 다음에 살짝 묵힌 거거든요. 요거 사용해 볼게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건데 넣으면 국물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쪽 가서 할게요. 혹시 떠내려갈까봐 돌도 하나 던져줬어요. 한참 내려갑니다. 지금 진짜 깊네. 바람 상태를 보니까 오늘 낚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는 마무리했고요. 이거는 바로 안 걷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있다가 확인하러 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침 일찍 통발 거들어 왔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입니다. 굉장히 추운 상태고 다행히 통발 라인은 보이네요. 제가 한 4일 정도 확인을 못했어요. 계속 폭우에 막 태풍급 바람이고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바로 걷어볼게요. 아쉽게도 대상어종은 없고요. 오늘 문어를 좀 잡아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문어 없고 쏨뱅이죠. 쏨뱅이 이 정도면 먹을만은 할 것 같습니다. 요 녀석 가져가고 요 개들 두 마리 가져가고 조화가 좀 적으니까 요 녀석만 빼고 저 작은 녀석도 가져갈게요. 바로 방생해주고요. 기온이 너무 낮으니까 애들이 얼라 그럽니다. 아 그리고 저 쏠종개 이거 쏠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저 쏠종개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아 살짝 작네요. 그래도 조각이 없으니까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말랑말랑한데 뭐 미더덕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바로 방생해 주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소라겔 겁니다. 이런 거 싹 버리고
조가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갖고 가서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문어라도 한 요만한 거 하나 들어오길 바라고 던진 거였는데 살짝 아쉽긴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좋은 날이라서 저는 지금부터 오전 타임 낚시 재미나게 하고요, 오후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좀 강해서 낚시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문어를 한번 재도전 해봐야겠어요. 포인트 좋아 보였는데 아쉽네요. 손뱅이부터. 쏘이면 안 되는 애들, 물리면 안 되는 애들은 다 들어왔네. 아유, 아유. 손뱅이도 여기 찔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 갈라서 손뱅이 피 빼주고요. 아이고, 얘네 더 싸우기 전에 바로 손질부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홈이 하나 있거든요. 좀 미안하지만 이쪽을 푹 눌러서 한번 이렇게 살짝 비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피가 나오거든요. 피랑 물 싹 제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절시켜 줍니다. 제가 웬만한 생활낚시에서 독 있는 애들한테는 진짜 다 쏘여 봤는데, 와, 얘한테 쏘이면 진짜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아예 이렇게 대가리 자르고요, 제가 그 등 지느러미랑 가슴 지느러미는 미리 제거해 줬습니다. 여기 쏘이면 죽어서도 쏘거든요. 정말 아픕니다. 이렇게 걔들 기절하면 흐르는 물 살짝 틀어서 구석구석 빡빡, 이렇게 빡빡 잘 닦아주세요. 이렇게 손질 전체적으로 해줬고요. 생선은 뭐 항상 하니까 생략해줬고, 이 쏠종기를 어떻게 손질하는지 몰라서 그냥 생선 손질하듯 다 한 다음에 겉에 진액 한번 제거해줬습니다. 지금부터 술 한잔 하면은 하루가 너무 기니까 일단 저는 낚시 재밌게 하고 온 다음에요, 쫄쫄 굶다가 춥게 들어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에서 재밌게 낚시하고 왔는데 조가는 별로였습니다. 일단 다시마 3개 넣어주고요. 장을 봐오려고 했는데 조가가 애매해서 뭐 꽃게탕 같은 거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소간단으로 만들어 먹을게요. 육수 내면서 실시간으로 손질해 줄게요. 이 성별 껍데기 있잖아요, 요쪽에 이렇게 까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이랑 나오죠. 이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 아가미 보이시죠? 이 아가미 싹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모래집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뜯어서 제거해 주시고요. 이 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 한두 마리만 들어가도 국물이 엄청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게가 좀 많았으면 오늘 꽃게탕처럼 조금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게도 적고 고기양도 적고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게요. 그리고 이 녀석들 안 자르셔도 되는데 먹기 좋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것도 필수는 아닌데 어차피 이쪽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서 육수도 빨리 흘러나오게 도와주도록 할게요. 이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 끓기 시작하면 이 등 껍데기 부분은 먼저 넣어서 육수 싹 빼줄 겁니다. 숙소에 국자가 없어서 이 첫 번째 올라오는 이 거품들 있잖아요, 요거는 제거해 주셔야 깔끔한 맛이 납니다. 두 번째부터는 제거 안 할 거예요. 너무 이거 깔끔하게 제거하셔도 또 감칠맛이 덜 나거든요. 첫 번째 올라오는 이게 게 피 같은 게 섞여 있는 게 많아요. 요거만 딱 제거해 주시고 두 번째부터는 제거 안 할 겁니다. 이 게 안에 있는 장들 긁어서 싹 빼주세요. 이게 또 깊은 맛을 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팔팔 끌 때 생선은 나중에 넣어줄 거고요, 게들 싹 넣어주겠습니다. 게들 육수가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게 육수부터 뽑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라면 사용할 건데 이 신라면 더 레드 사용할 겁니다. 이게 더 깊고 매운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브레이크 소스 넣어주고요. 저는 이제 생선도 들어가고 게도 들어가니까 물량 때문에 스프를 3개를 넣고 면은 2개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생선 넣고 다시마는 빼줄 겁니다. 오늘은 뭐 부수재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손질하고 요만큼 남은 채소 있더라고요. 이거 뭐 쓰기도 애매하니까 양파랑 고추도 넣어줄게요. 양파 넣으면 또 단맛도 살짝 나니까 도움은 될 겁니다. 이거 신라면 레드 자체가 굉장히 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고추까지 들어가면 오늘 땀 좀 흘리겠어요. 3개 양에 면을 2개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푼은 3개 넣고 면은 2개만 끓일 생각이에요. 면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다가 식초 한 숟갈 정도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면이 훨씬 꼬들꼬들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후첨 스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넣어볼게요.
파김치도 준비했고요. 불기 전에 바로 먹어볼게요. 와, 이거 엄청 매울 것 같아요. 향은 와, 어마어마합니다. 면부터 골라 먹을게요. 저는 살짝 전골처럼 라면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살짝 국물 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매울까 봐요. 국물을 한번 먹어볼까요? 와, 와,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지금 게맛이랑 생선맛이랑 이 매운 향이랑 더해져가지고 와, 오늘 술 많이 먹겠네요. 제대로 술 안 주네 진짜. 와, 이게 지금 게랑 생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와, 엄청 깊은 맛 나네요. 와, 거기다가 지금 게향이 꽉 나는 게, 와, 제 스타일입니다. 요 파김치가, 와, 엄청 잘 익었어요. 면 하나 더 있거든요. 후딱 먹고 면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제대로 매운탕입니다. 얼큰한데 깊고 생선향, 배향 확 나고. 와, 제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아닌데 맛있게 맵습니다. 와, 제대로 술 안 주네. 역시 비 오고 낚시 못 하고 그러면 통발이 최고입니다. 이 쏨뱅이도 국물이 맛있는 생선이에요. 살은 담백하고요. 이 국물 맛에 분명히 쏨뱅이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와, 이 국물이. 숟가락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중독적인 맛이에요. 와, 여기 쏠종개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쏠종개 살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미육이 메기 맛인데요. 이 껍질에서 고소한 맛도 나요. 감칠맛 같은. 이거 쏠종개 큰 거 잡히면 갖고 와야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잡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얘도 평견이었네.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거기에 부수 재료들 들어가고 쌀쌀하게 낚시하면서 떨더워서 먹는 라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돌개가 엄청 달달합니다.
오늘은 계속 라면 먹는 영상일 테니까 먹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큰한 게 정말 맛있네요. 아, 국물이.